이번 이야기는 내가 운영하는 가게의 직원이자 친한 동생의 이야기다. 난 울산에서 식욕식당과 정육점을 운영 중인 30대 후반의 가장이다. 얼마 전에 양식업으로 사업을 확장하게 되면서 기존의 가게에 다소 소홀할 때가 있었는데 이것저것 알아보느라 정신없이 바쁘던 어느 날 정육점 부장인 석재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래 석재야. 가게에 별일 없지? 요즘 내가 정신이 없다야. 예 형님. 아 근데 진짜 요즘 가게 너무 소홀하신대요. 막 소원할락합니다. 미안타. 어째 오늘 손님은 좀 있더나? 형님 요즘 경기가 영 파이라 매출이 좀 덜 되십니다. 신경 더 쓰겠습니다. 저 근데 형님 선우 말입니다. 어 금마 왜? 다름이 아니라 금마 요즘 어깨가 많이 아프다 합니다. 선우가? 아파도 생전 티도 안 내는 놈이 별일이네. 진짜 많이 아픈갑네. 내가 전화 한번 해볼게. 예 형님. 정산도 하실 겸 낮에 한번 오이소. 그래 알았다. 네가 애들 간식도 좀 챙겨주고 알아서 쉬게도 해주고 해라. 그럼 수고해라. 그렇게 석재와 통화를 마친 후 난 곧장 선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같은 해병대 출신에 나와 나이 차이가 많지 않은 동생인 선우 녀석은 다른 동생들에게서는 느껴지지 않는 남다른 전우애가 있는 녀석이었다. 예 형님. 니네 임마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해야 알지. 병원은 가봤나? 아이고 형님 요즘 어깨 때문에 미치겠어요. 뭐가 꼭 짓누르는 것처럼 아파 죽겠습니다. 마 니 몸은 니가 챙겨야지 그걸 미련하게 참고 있노. 내가 석재한테 말해놓을 테니까 당장 병원부터 가라. 예 형님. 그럼 저 병원 좀 다녀올게요. 그로부터 며칠 후 육가공업을 하는 지인 형님에게서 연락이 왔다. 선녀 보살이라고 젊은 나이에 신을 받은 무당이 있는데 그 땅이 우리 가게와 가까우니까 나보고 그곳에 고기를 대주라는 거였다. 그러면서 형님은 그녀가 소위 신발이 꽤 좋기로 유명한데 많이 까다로운 편이라고 했다. 물량은 무려 소 한 마리에 돼지 세 마리. 통으로 보내주면 되는 거라 일도 쉬웠고 난 석재와 선우에게 고기 배달을 보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다. 사장님, 고기 잘 받았습니다. 직원들이 인물이 참 좋대요. 아, 예. 선녀님 눈높이 맞추려고 제가 좋은 놈들 고르느라 욕 좀 받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내일 사장님 가게에 고기 좀 사러 갈라 하는데 내일 가게 나오십니까? 아이고, 선녀님이 오신다 가는데 제가 바로 가서 기다려야지. 몇 시쯤 오십니까? 그러면 내가 점심전에 갈게요. 얼굴 한번 꼭 보이시다. 아, 예,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니 왠지 기분이 묘했다. 그녀는 마치 나와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얼굴을 보자고 하는 것이다. 다음 날 가게 사무실에 앉아 CCTV를 보고 있는데 남다른 아우라를 풍기는 여자 한 명이 일행 한 명과 함께 가게로 들어와서는 누군가를 찾는 것처럼 가게 안을 이리저리 둘러보는 것이다. 그녀가 바로 그 선녀라는 걸 알아챈 나는 곧바로 매장으로 가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그녀는 나에게 식사 전이면 함께 점심을 먹자고 했고 난 그녀를 소개해준 형님을 불러 식사를 대접했다. 맛있게 식사를 하며 즐겁게 대화를 나누던 중에 그녀가 내 눈치를 은근히 살피며 말을 걸었다. 사장님, 요즘에 장사가 좀 덜 되지요?
아이고, 막 굶어 죽겠심더. 선녀님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사장님 성격도 시원시원하니 인상도 참 좋으신데 제가 마음으로 빌어드려야죠. 근데 사장님요, 가게 직원 중에 아픈 사람 있지? 그 키 크고 멀끔한 아지아 있다 아닙니까? 어? 왜 아셨습니까? 금마가 요새 어깨가 아파 죽겠다 합니다. 거기서 나는 놀라고 말았다. 전날에 석재와 선우가 구땅으로 고기 배달을 가긴 했지만 그녀는 그때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고기를 가지고 구땅 안으로 들어간 건 석재였기 때문이다. 선우는 어깨가 많이 아파서 밖에서 보조만 해주었다고 했다. 네, 이 칼 줄 알았다. 내가 본 게 딱 맞네. 고기 때깔도 다 가쁘던데. 선녀님, 뭐가 보였습니까? 그게... 그러지 말고 사장님이 그 아지아랑 내랑 좀 만나게 해주소. 오늘 꼭 봤으면 싶은데 저녁에 내한테 데리고 올 수 있겠습니까? 당연하지. 금방 꼭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호탕하게 웃어 보였지만 기분이 영 찝찝했다. 나에게는 이미 박수로 활동하는 무속인 친구가 있었고 나 역시 기가 보통 센 사람이 아니라 무속과 관련된 사람들을 봐도 거리낌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뭔가 예사롭지 않은 무당이었다. 난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식은땀을 뻘뻘 흘리다가 자리를 정리한 후에 곧바로 선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우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넌지시 말을 건네자 녀석은 걱정 반, 호기심 반으로 잔뜩 긴장하는 것 같았다. 행님, 설마 저한테 뭐 붙었습니까? 저 살면서 나쁜 짓 많이 안 했는데요. 마, 긴장 풀어라. 귀신이든 뭐든 희아가 다 주차푼다. 걱정 마라. 우리는 약속 시간에 맞춰서 그녀를 찾아갔다. 알려준 주소대로 가보니 2층 주택이 있었는데 1층에는 선녀 보살이라는 커다란 간판과 함께 무구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선우는 안으로 선뜻 들어가지 못하고 입구에 서서 잔뜩 긴장을 하고 있었고 난 그런 녀석을 괜찮다며 애써 달래주었다. 그때 지하실에서 한복 차림의 선녀가 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아유, 드디어 왔네. 어쩐지 뭔가 요사스러운 게 온 것 같더라니. 예? 아, 선우야, 인사드려라. 선녀님, 안으로 들어가시지. 그렇게 나는 선우를 부축하며 지하로 내려갔다. 그곳엔 향과 함께 수많은 촛불이 켜져 있었고 우린 오묘한 분위기를 펄펄 풍기는 그곳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아지야, 많이 아프제? 억수로 아플 낀데. 예, 여기 들어오니까 땀이 막 나고 숨도 좀 막히고. 여기 왜 이래 더운데? 씨, 뭐고 이거? 놀랍게도 선우는 갑자기 화를 내며 눈빛이 확 변해버렸다. 아지야, 네 혹시 딴 데서 잔 적 있지? 왜 거기서 잤노? 얼마 전에 본가에 타작한다고 내려간 것 말고는 없는데요. 그래? 여기서 설명을 덧붙이자면 그 시점으로부터 얼마 전에 선우가 이틀간을 일을 쉬고 본가로 타작을 하러 갔었다. 그때 다른 친척들도 일을 거둔다고 많이 왔다고 하는데 선우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늦게까지 놀다가 새벽에 괜히 가족들을 깨우기가 싫어서 집이 아닌 창고에서 잠을 잤던 것이다. 아지야, 네 형제 있지? 아니요, 저 외동아들입니다. 그런 걸 왜 물어봅니까? 아닐 낀데, 네 형제 있는데? 니만 모르고 다 아는데? 뭐라 합니까?
난 누나나 형도 없고 동생도 뭣도 없어요. 요 완전 사기꾼이네. 흥, 이봐라. 내 이칼 줄 알았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들어누보가 자면 안 되지. 그게 뭔 소린데요? 좀 속 시원히 말 좀 해보이소. 왜 말하다 맙니까? 입 다물어라. 더러운 게 어디서 감히. 아니다. 지금은 말 못하지. 선우씨, 당장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그때 잤던 그 방에 대해서 물어봐라. 사실대로 말 안 해주면 집 확 불 태워빈다고 협박을 해서라도 다 들어라. 그래야 선우씨가 산다. 알겠나? 그런 선녀의 말에 선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을 꾹 다물고 그녀를 노려보았다. 이상하게도 녀석은 그녀와 대화를 하는 내내 어깨를 자꾸만 문지르고 있었다. 그리고